안녕하세요. 부유한 동네, 그러지 못한 행실. 아, 아닌가? 이게 진정한 부티인가? 이 동네 좀 압박감이 오네요. 저희는 현재 지금 압구정에 와 있고요. 벤이다, 벤. 연예인 사람. 아, 근데 오늘 술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사장님, 소주 한 병만. 네, 소주 한 병만 더 드세요. 아, 그럼 찌르란? 저희가 얼마 전에 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추천해 주신 맛집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안주 월드컵 했는데 본의 아니게 1위가 곱창 전골이 됐어요. 그래서 곱창 전골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 추천해 준 곳이 압구정집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쩌다가 곱창 전골이 1위가 됐냐며. 실제 빅데이터 기반으로는 4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1위가 되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곱창 전골 두 개? 두 개 하고 국수 하나? 먹고 시킬까? 그럴까? 어. 저희 곱창 전골 되죠? 그거 이 네네네. 네. 이거 1995년이야. 그럼 20년 된 95년이 오래된 건가? 25년 된 거야. 오래됐지. 우리 동네 70년 된 해장국집이던데. 아우 거기 맨날 고기만 얘기하냐? 아니 아니야 진짜 70년. 그거 한번 가자. 70년은 가야지. 곱창 좋아하세요? 곱창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명은 하더라고요. 대답을 하세요. 원래 진짜 유명한지는 그 네이버 지도에서 그 한 줄 멘트를 봐야 돼요. 네이버가 선정한 압구정 맛집으로 유명한 곱창 전골이네. 근데 제가 이거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특이하게 막 두부 막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 전골 원래 두부 넣잖아. 곱전에 누가 두부를 넣어? 나 곱전 안 먹어봤어 솔직히. 진짜? 곱전 자주 먹어요? 자주는 아니고 쌀쌀할 때 먹으면 좋죠. 곱창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곱창을 본의 아니게 잘 안 먹어요. 일단은 좀 비싸고. 맞아, 곱창 비싸. 그리고 내 주변엔 곱창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와이프도 안 좋아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곱창 먹으러 갈 때 나를 안 데려가는 거 같아. 아, 원래 술꾼들이나 좀 먹지. 아, 그리고 지금 김PD랑 제가 둘 다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감기 걸렸습니다. 이게 절대 압구정이라서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 많아서 쫄은 거 아니고요. 아저씨들 자꾸 쳐다봐. 왜 이렇게 쳐다봐? 압구정에서 이러고 다니는 놈들이 없는 거지. 와, 이거 봐, 떡도 넣어줘. 오늘 진짜 술 안 먹어요? 아, 일단 한 입 먹어보고. 근데 내가 곱창국을 좋아하는데 집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여긴 당면도 넣어주고? 원래는 당면 없어. 그냥 우동도 넣어주고. 아니 당면 넣어주는 집 있고 우동 넣어주는 집 있는데 이건 당면이랑 우동 같이 넣어주고 이 떡 처음이 들어가 있어. 쑥갓. 근데 난 배추 들어간 집은 또 처음 봐. 밥 안 먹을 거예요? 응? 밥. 어, 먹어야죠. 그걸 뭘 그렇게 진지하게 해? 아, 안 시킬까 봐. 아니 아니 하나만 하나만. 왜 하나만 시켜? 왜 밥을 하나만 시켜? 나 일단 한 숟갈만 줘. 아니 아까 보니까 볶음밥도 있고 면사리도 있고. 내가 근데 밥 먹으면 이런 건 먹어? 아니 면이 있잖아. 선생님 저희 공깃밥을 한번 할게요. 밥만 가져가. 됐어. 이게 나오니까 텐션이 좀 올라갔어.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전골이 어릴 때는 나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항상 그 어른들이 전골 많이 드시잖아. 근데 전골과 찌개의 차이가 뭐야? 그래서 난 좋아해 전골. 왜? 애매해서. 전골은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고. 어우. 와 소고기도 들어가. 칼칼하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때? 어때? 칼칼해. 곱창이 고기 많이 들어가 있다. 먹을만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곱창은 고기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게 그 내장에 낀 지방이죠 사실. 콜레스테롤? 그런 건가? 이게 담길라나? 이 고비 지금? 이걸 쭉 짜면 고비 쭉 나올라나? 와, 알탕 같다. 네. 나 골라놓은 건데. 오늘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다고 댓글 엄청 달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맨날 먹을 수 없잖아. 지금 1시야 압구정에서. 먹을 술 없이 한 가봅시다. 밥 반찬으로 괜찮잖아. 약간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떡볶이 국물 같기도 해. 떡도 있고 곱창 떡볶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나 그런 걸 안 먹어봤어. 그럼 뭘 먹어 평소에? 와이프가 해주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술을 먹지 않습니다. 김PD 그쵸? 그쵸? 한 잔만 할까? 그쵸? 이게 엄청 막 엄청 달고 막 이러지 않지? 마늘향이랑 생강향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고 조미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맛이야. 거친 맛이야. 그 마늘이나 그런 다신 것들의 입자가 굵어요. 약간 민속촌 장터국밥 같은 맛이야. 맛있겠다. 와, 당면이 양념을 흡수해가지고 당면 맛있어요? 나 우동사리가 마음에 드는데? 같은 걸 먹어도 그렇게 추잡하게 드세요? 근데 원래 회사 다니면서 반주 많이 하잖아. 안 해. 점심 반주 하는 회사 얼마나 많은데. 회사가 많은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회사는 안 해. 소주 반주는 잘 안 하지. 맥주 반주 하지. 이런 것과 사실 반주하기 딱 좋죠. 사장님 소주 한 병만 3리슬 주세요. 아, 나 오늘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만 모아봐. 아, 내가 방이동 거기 가서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따고 먹어. 항상 그 말을 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사장님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아 이거 풀리네. 몸이 좀 풀려. 솔직히 그 전골 시켜놓고 술 안 시키는 사람 없거든요. 전골 시켜놓고 술 안 시키는 사람들은 뭐 스님? 아, 스님은 못 드시겠구나. 아, 근데 오늘 사장님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아, 찌르르하네. 찌르르하다고? 찌르르기야? 아니, 소주 한 잔 하면 딱 찌릿한 그게 있어. 아, 그럼 찌르르하네. 뭔 참새야? 아, 그게 있어. 탁. 어우, 찌릿한데? 약간 이런 거지. 방금 찌릿한데? 맛있다. 근데 전골이 국밥으로 낼 수 없는 그 맛이 있지.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그 달래장, 거기 갈비수육. 아우. 이거 누가 추천해 주셨지, 이거? 맛있다. 와. 아, 땀이 쫙쫙 나왔네? 쩌리한데? 왜 자꾸 쩌리해? 나 한 명 먹어. 또 먹는 척만 하고 배가 부른 거예요? 아니야. 배는 부르지 않아. 약간 이 느낌을 누리고 싶어. 쩌리한 느낌을? 창가에 앉았으면 이거는 그냥 크으, 이거 그냥 촥 육수 계속 부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때부터 달리는 거야? 아, 너무 좋다. 근데 이 정도 양이면 해질 때까지 먹을 수 있잖아, 김필이는. 그거 술과 함께. 2시면 좀 빡세. 동지쯤 되면은 좀, 어? 한 5시만 해지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아? 뭐가요? 낮술이 좋은 이유. 낮술이 왜 좋아? 사람들이 퇴근할 때쯤 나는 집으로 가. 넌 일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일은 언제? 나 일 안 하잖아. 아니, 실제로 낮술을 하면. 나 일 언제? 야, 일 좀 줘. 일 준다며. 이게 일이야. 왜 낮술을 하면 나는 그게 좀 싫던데. 남들 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 나 혼자 취해서 집에 가는 그 약간. 그게 되게 우월감 들지 않아? 아, 나 하루를 낭비한 느낌이 나서. 마치 그 홍대나 이런 데서 밤새고 첫차 타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마주쳤을 때는 그 현타가. 그건 자괴감. 그건 자괴감이야. 왜냐면 그들은 출근을 하니까. 아, 이건 우월감이야? 그럼. 컴퓨터 앞에서 막 엑셀 하고 막 보고서 쓰고 제안서 쓰고 막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뭘 써? 인생을 써내려고 하잖아. 라고 실업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난 그래서 낮술할 때는 항상 이제 직장인들한테 전화를 하지. 아, 뭐냐? 회사에서 그 반주 한 번씩 안 해요? 근데 사실 나도 회사에서 반주하는 건 싫어했어. 왜?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어야 되죠. 반주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저는 스타트업을 다녔으니까 상대적으로 다 좀 연령이 어리잖아요. 제가 반주하자 그러면 날 쓰레기 보듯 봐요. 그치, 보통 그렇죠. 날 쓰레기 보듯 보더라고. 그게 너무 싫었어. 그중 하나가 얘야. 날 쓰레기 보듯 본 사람. 난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가 둘의 국수니까 국수는 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국수가 맛있어 보이더라고. 와, 근데 볶음밥 먹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아, 먹죠. 나는 별로 굳이 왜. 그럼 둘의 국수 일단 하나 시켜보고. 오케이. 오케이. 허기 지면은. 허기 안 지잖아. 지금도 배부르잖아. 아, 저는 인생 영그리. 사장님 둘의 국수 하나 되죠? 네, 하나만 주세요. 나 맞다. 아, 아까 오면서 팀부 댓글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 점 빼라 X끼야 이거였나? 내가 현우씨 터진 거야. 싫다.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렇게 맹목적인 욕을 하는 사람도 있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채널은 그나마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오히려 웃기죠.
웃기죠. 나 빼고 다 웃기죠. 잔치국수 느낌이 아니네. 아니야. 면이 굵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이버섯이 들어가 있네요. 중국집식 우동. 쑥까. 이 쑥까 먹으면 사람들이 쑥까 떼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본 맛인데. 와 맞아. 약간 진짜 중국식 우동 같다니까? 면도 옥수수면이네. 옥수수면이야? 밀가루 아니야 그냥? 네. 옥수수면. 온면? 옥수수면. 온면은 따뜻한 면이. 중국수 온면 엄청 맛있어. 떡국. 지 토크가 엉키면 갑자기 욕을 하거나 이 사람 의성어를 쓰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맛있다. 장을 주시네요. 아 그래? 어쩐지 좀 싱겁더라고. 나 엄청 짜는데. 아 그래? 엄청 짜나. 난 원래 좀 세게 먹어. 근데 장은 엄청 짜. 장이 뭡니까? 그 매운 거. 이거 무슨 매운 장이야? 이게 청양고추겠지. 아 이건 안 맵지. 빨간 그 국수장이 아니네. 검은색 갈색 간장이네. 그럼 거기에 살짝 쳐봐. 여기 치면 짜지. 그러니까 그 간장 빼고 고추만 살짝 해가지고. 이거 매울 것 같은데? 안 매워. 난 슴슴한 거 좋아해. 맞아. 그때 라면 먹으니까 엄청 슴슴한 거 먹던데. 난 슴슴한 거. 난 짠 거 좋아해. 매워? 매콤해졌어? 매콤해졌어? 안 매워. 응? 안 매워. 안 매워? 응. 아, 졸라 맵네. 이거 약간 전형적인 옛날 개그야. 고추를 뒤에 씹었어. 내가 소주 한 병 더 먹으면 화낼 거야? 아니 화 안 내린다. 한심하게 쳐다보지 그냥. 아 그런 시선은 괜찮아. 같이 먹어줘 근데. 혼자 한 병은 다 못 먹겠어. 친놈이네. 석 잔만 먹어. 그냥 소주 한 병만 더 드세요. 와 나보다 더 늦게 마신대. 감사합니다. 약간 내가 어젠가? 꿈을 꿨다. 아재앙끼를 그만해야 된다는 꿈을 꿨어 진짜로. 집념으로 가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그 꿈을 꿨다니까. 꿈은 만들어. 내가 약간 그 압박감이 있나 봐.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꿈은 반대로 될 때가 있고요. 꿈은 이루어질 때가 있어. 이루어질 꿈인가요? 반대로 될 꿈인가요? 한 5만만 나왔으면 좋겠네. 힘을 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말했던 그대로 해야잖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는 좋을 것이다. 제 건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꿈술 먹으면서 돌아다니지. 그래서 약간 행복해로 돌렸잖아. 뭐? 아 요거는 광고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들어와?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 이런 거 하면 딱 좋겠구만. 볶음밥 시켰어? 안 시켰는데?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저쪽? 난 나 모르게 시킨 줄 알았어. 난 서비스 주신 줄 알았어. 한번 시켜볼까? 먹을래? 난 한 입. 안 먹을 거면 시키지 마. 국수도 안 먹을 거면서. 저희 안 시켰어. 먹을래? 사장님, 그럼 저희도 그냥 해주세요. 네. 드셔. 아, 시켜놓고 먹겠네. 드셔. 볶음밥입니다. 후식 이제 한국인 후식. 와 진짜 맛없게 먹는다. 뜨겁잖아 미친놈아. 제 여자친구가 볶음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해? 볶음밥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맛있는데 나는 이 전골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게 더 좋아. 이런 빨간 국물 맛있는 국물. 사실 나도 그래. 볶지 말고 그냥 비벼 먹는 게 좋아. 그거 봐요 요즘에? 환승연애? 너무 슬퍼. 누구랑 누가 됐으면 좋겠어? 전 규민이랑 혜연이가 다시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그 너무 둘 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난 규민이가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 난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좀 어설프거나 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공감을 했지. 그게 약간 그 남자들이 그 떨쳐내기 위한 그 이번에 차에서 울었잖아. 그게 제일 슬픈 거야. 이번에 눈물 닦아주면서 울었잖아. 난 그게 진짜 난 그때가 제일 슬펐어. X 밝기 전에 재밌게 하고 한 다음에 혜원 혼자 화장대 앞에서 울잖아. 그거는 김은숙 작가도 못 써. 진짜 그거는 진짜야. 그 감정은 약간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귀연이 뿐이야.